오늘의 미션은 지호 공주의 마음을 뺏어라. 각 게임에서 1등을 한 팀에게는 최종 미션에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게 되고요. 최종 미션에서 우승하신 팀에게는 멍공주님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하사받게 됩니다. 갑니다! 여기다! 요! 자, 조용히 계세요. 자, 조용히 계세요. 그동안 런닝맨의 에이스로 활약하신 지호 공주님께서는 73회 송풍편에서 금공을 받았던 것을 비롯하여 맞아. 제일 컸던 거, 그냥. 박지성 씨가 나왔던 특집편에서 금배지, 베트남 7금의 비밀에서 단독 우승을 차지하여 금 거북이를 획득하였습니다. 맞아. 최다 단독 우승의 기록을 갖고 계시며 런닝맨의 웬만한 금은 다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지호 공주님께서는 집에서 금지호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금을 보내고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오늘 잘하면 금 다 화살 금지효 금지효. 그리고 첫 게임 끝날 때마다 1등이 지호 공주님을 고급 수용차에 모시고 다음 장소로 보내드립니다. 나머지 두 팀은 아주 좋은 상태가 좋지 않은 차를 안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호 공주님께서 첫 번째 장소로 함께 이동할 팀을 여러분의 댄스 기력을 보고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팀을 봐도 딱 1등 팀, 2등 팀, 3등 팀이잖아요. 죄송한데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기획부터가 지금 그렇잖아요. 기획이 아니야. 기획이 어디 있어? 지금 솔직히 시청자 투표해봐. 3천만 원이면 3천을 찍는다고. 끝까지 가봐야 돼. 날박이 날박이 하고 3등 하면 더 웃겨지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성입니다. 진짜 이 노래대로 누굴 봐야 되는지 아마 지호가 알 거예요. 우린 여러분과 차원이 다른 거랍니다. 아, 보자. 아, 저 설레기 봐, 설레기. 설레기 말 봐. 설레기 말 봐.